자꾸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 아 지금 다 찍히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자, 2024년도 지구과학원 매직견연성 강좌의 튜토리얼로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023년도 개념완성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은 아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담아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튜토리얼 OT 시간에는 이 교재와 관련된 이야기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교재 제 손에도 이렇게 한 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뜯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저기 손톱 짧은 분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저기 칼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이거 뜯을 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너무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팍 쑤시면 책에 또 이렇게, 어? 의도하지 않은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랩핑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 개념 교재와 필기 노트가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 영롱한 자태 어쩔 거야, 이거. 응? 아, 진짜 이거.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는 잘 안 담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봐야 이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화면 잘 나옵니까? 어? 어? 어. 이번에 컨셉은 약간 이렇게 좀 푸른색 컨셉. 제가 물론 뭐 핑크색이 좀 잘 어울리긴 합니다만. 자, 책을 뜯으셨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름 쓰셔야죠. 이름! 본인의 책인 걸 확인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름을 아주 그냥 큼직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책에다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네, 필기노트. 아, 이 필기노트에 이름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 필기노트는 이름을 왜 아주 잘 써야 되냐면 이 필기노트 분실 사례가 사실은 저희들에게 꽤나 많이 접수가 돼요. 잃어버렸다고. 응?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펼쳐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 차근차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좋아요. 자, 일단 표지를 한번 딱 넘겨보면 어우, 표지 빳빳합니다. 자, 안에 제 사진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초반부에 있는 부속자료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의 교재들에는 이 부속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뭐 성격, 평가 목표, 학습 방법, 수학능력시험 출제 보도자료 요약, 그 다음 과학탐구 영역의 출제 방향,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성취 기준 이런 것들 차근차근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쭉쭉 넘어가 보면 이제 콘텐츠가 나오고요. 자, 이제 대단원이 시작됩니다. 대단원마다 대단원 표지가 딱 있고요. 대단원 표지에 보면 이렇게 곰 몇 마리가 놀고 있고요.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여기 학습 요소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역시도 제가 강의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본문 설명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아시다시피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 완성 강좌는 스텝 1과 스텝 2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강의도 그렇고요. 교재 편성 또한 당연하게 했지만 그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게다가 2022학년도랑 좀 바뀌는 포인트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구과학원의 내용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 편성 순서가 난이도 순서가 아니에요. 앞쪽은 쉬운 거, 뒤쪽은 어려운 거 이게 아니고 그냥 1단원이든 2단원이든 3단원이든 어떤 단원이든 또는 어떤 주제든 어렵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공부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끝난 분들은 사실은 한 번 공부가 됐으니까 괜찮다 이거야. 근데 처음 이제 지구과학원을 공부를 하는 분들, 필수인문만 딱 듣고 와서 이제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중간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조금 개념 난이도가 높은 또는 개념 공부는 편하겠지만 아, 또 문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어렵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또 간간이 또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소개가 되면 상당히 불편해요. 따라서 조금 그런 개념 난이도가 높거나 또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거나 또는 문제 풀 때 어떤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때가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대단원의 후반부에 스텝 2로 구성을 따로 했습니다.
1단원 끝나고 뒤에 스텝 2, 2단원 뒤에 스텝 2. 좋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어? 그래서 일단 본문 딱 들어가면 어? 선생님 스텝 1은 뭐가 없습니다 가 아니라 스텝 1은 따로 표시를 안 했어요. 그게 이제 기본이니까 쫙 한번 일단 스텝 2 구경 잠깐 시켜드릴게요. 1단원의 마지막 뒷부분에 뭔가 이간 페이지의 느낌이 확 달라요. 가장자리 색깔이 그냥 조금 진하게 들어가 있고 그냥 스텝 2라고 그냥 빡 이렇게 박혀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스텝 2예요. 스텝 2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이제 스텝 1 쪽 본문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지구과학원의 교과서는 총 6종입니다. 그 6종 교과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잘 편성해서 상세하게 내용들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구과학원은 이제 과목 특성상 우리들이 딱 배워야 하는 내용만 딱 공부한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알게 모르게 이 교과 과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런 용어 정리, 용어에 대한 설명들도 날개에다가 잘 적어두었고 그리고 조금 폭넓고 때로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 역시도 책 날개에다가 여러분들 읽을 거리로 잘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읽어야지. 제가 강의할 때 뭐 책 같이 뭐 있는 뭐 그런 시간 아니거든요. 복습할 때 다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쭉 넘기다 보면 교과서 탐구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분석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형 분석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기 왜 있냐면 개념 학습을 했잖아. 그러면 그 우리가 배운 지구과학적 개념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구경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웠던 개념들이 그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대표형 분석 문제가 때로는 과거에 출제됐던 유형, 최근 출제되는 유형 그런 유형 구분도 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발전되는지를 살짝 제가 설명드리거나 소개할 때도 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대체로는 대표형 분석 문제를 풀고 나면 해당 강의 일단 끝나요. 대부분의 강의가 자 한 강을 다 듣고 끝냈으면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끝이 아니죠. 조금 더 있죠. 자 같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있는 본문 설명 페이지 차근차근 다 정독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들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형 분석 문제 자기 손으로 직접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대표형 분석 문제 요거 온라인 복습 프로그램 활용하면 온라인으로도 또 풀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대표형 분석 끝나고 넘기면 핵심 요약 정리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칸 넣기 문제 직접 답 써보시는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진단 평가도 있습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평가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진단 평가 OS까지 다 한번 정리 끝내야지 해당 강의에 대한 공부가 일단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2도 한번 다시 한번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스텝 2. 자, 1단원의 스텝 2 한번 가볼까요? 네. 해당 특정 유형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어떤 포인트가 쭉 정리되어 있고, 자, 고지자기, 그 다음 대륙분포의 변화에 대한 개념 설명이 쭉 나와 있고, 해당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저기 한번 5단원도 한번 가볼까요? 5단원? 5단원의 스텝 2 같은 경우는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세기에 대한 그래프가 조금씩 그 해석이 달라질 때가 경우에 따라 생기거든요. 요거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딱 유형별로 다 분류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걸맞는 또 대표형 분석 문제 또 수록해 놨고 그리고 심화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또 수록해 놓기도 했고 이렇게 대단원별로 스텝 1, 스텝 2 두 단계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해설지도 또 구경을 또 안 시켜드릴 수가 없네요. 해설지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해설 들어있고 해설지에는 필요하면 뭐 그림도, 그림자로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설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거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해설지도 읽어보고 핵심 요약 정리 및 진단 평가도 다 해보고 온라인을 이용해서도 뭔가 또 한 번 또 반복을 해보고 다 했습니다. 아, 조금 아쉽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필기노트는 여러분들 일단 개념 교재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교재는 본문이 줄글로 길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도 참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구과학의 개념 학습을 할 때는 길게 줄글로 서술되어 있는 걸 차근차근 읽어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생겨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읽고 우리가 과정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학생들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글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약 정리해 주세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짧게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할 때는 길게 서술되어 있는 표현을 보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1차적인 공부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복기하거나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짧은 단문으로 요약 정리된 걸 보는 게 도움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기노트는 개념 교재 컨셉과는 달리 조금 더 짤막짤막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고 게다가 그 강의할 때 칠판에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 잘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들어와 있어요. 이 필기노트를 들고 아 내가 배웠던 게 이거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쳐다볼까 해서 쫙 보면 아 그냥 이게 그냥 기가 막히게 또 정리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퍼즐이 있습니다. 퍼즐. 퍼즐 정답은 우주 지구가 카페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다 보면 2023학년도에 새롭게 생긴 게 하나 있네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돼. 짜잔. 우주 스티커가 있습니다. 붙여볼게요. 자, 아우 좋습니다.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필기노트 활용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개념완성 강좌가 끝나면 지구과학 1 전체 내용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80, 90% 이상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채워지게 돼요. 또 그 정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개념 강좌, 기출 강좌 병행해서 듣기를 부탁드린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됐다면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한 공부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성 강좌의 튜토리얼 OT 교재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자고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